분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잘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의 새로운 조성을 위한 1차 토론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감당을 배우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거의 100여 차례 토론과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보다도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광화문 광장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합의가 많이 모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맞이한 안녕하십니까. 광화문 광장 사업관장입니다. 소통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격려의 박수가 필요하실 분이시거든요. 오늘 토론 좌장으로 이끌어주실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강병근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도 이제 객석으로 가서 토론회 경청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이크를 강병근 교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같고 또 혹은 반대하시는 분 같아서 더 좋은 광화문 광장을 갖고자 하는 더 나은 객석에 있는 분들이 뒤집어 하실 때 요걸 이야기하셨다는 걸 다시 들어야 첫 번째가 GTX-A의 북한역사와의 확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걸 잘 하셨고 교통 변화가 성계획책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지향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역사보호, 과거의 회귀보다는 미래 가치 중심으로 역사서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자 하는 쪽의 제안으로, 네 번째가 광화문 광장 변화 구상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다 수면에 하는 우리 김은희 분들이 더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체계를 바꿔서 자영업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정책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속도 그리고 고행되는 게 지하 공간보다는 광장으로서의 기능회복에 집중하자. 짧게 얘기해 주실 때 본인이 누구신지를 밝히시고 요점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손 드신 분들은 차례대로 한번 예. 흘러가는 세월 속에 역사는 기재되고 역사의 기재되는 가운데 최고의 답게 실질적인 그게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광장을 넓힌다 시뮬레이션으로 일목요연하게 광장을 넓히게 이러이러한 건물이 두 가지를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교통 문제 2016년부터 광화문 포럼 할 때 제가 주제를 해봤던 오늘처럼 가슴이 뿌듯한 것이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은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모으는 데에는 다 동의해 주시는 거. 마지막 우리 시장님의 소감을 좀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부탁합니다. 아주 깊은 그런 내용에 토론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그게 못지않게 이 긴 시간을 이 자리에 꼭자로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 김웅 위원장님, 공부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저 그의 선물입니다. 저 혹시 토론에 대한 소감만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림은 제가 아까 전에 이 앞에서 네, 보고서 그렸는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좋은 거는 다양한 의견이 녹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교차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그림하고 한번 손 들어주실 수 있는 그림하고 같이? 네. 아, 그림 살짝 이렇게. 네. 너무 잘 그렸어.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잘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